내가 내 정신으로 사는지 남의 정신으로 사는지를 전혀 모르겠고요. 아침 마음이 다르고 점심 마음이 달라. 원래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잖아. 아니 내 마음은 근데 그보다 배, 20배, 30배, 40배 막이 정도로 많이 혼란이 돼요. 본인 자체가 그런 사람이야. 지금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잠은 잘 자요? 잠자기도 힘들어야 되고. 응? 우리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우 개운해 잘 자고 일어났다가 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도 찌뿌둥하니 몸이 그래야 되고 감정 기복이 너무 많아야 되고 본인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카메라를 켜고 점을 보잖아. 대답을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말을 해야지 대답을 해야지 얘기를 하면 맞지?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응이 아니라 말을 해라. 내가 뭔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정신없어요. 맞아요. 보는데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요. 내가 본인을 봤을 때 구역질이 나와. 토 나와요. 이 집에 분명한 거는 자살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자살은 올해는 아니고 들어봤냐고. 있지? 있다. 근데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 온전하게 깨끗하지가 못해.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정보로 좀 많이 댕겨봤어? 귀신이 많이 붙었다고. 그래요? 내가 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냥 귀신의 장난으로 노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가 그래요. 지금 정상 아니라고. 웃을 일이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데 웃기냐 이게? 아니죠. 심각해요. 아니. 뭐 하세요? 직업은 뭐야? 지금 일을 잠깐 쉬고 있어요. 원래 뭐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이었어? 뭐 가르쳤는데? 체육이요. 체육 가르쳤어요? 근데 왜 쉬고 있어? 저를 안 뽑아주니까 제가 어디 면접을 보면 뽑혀야 되는데 저를 안 뽑아주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다며? 계약직 선생님이었어서 제가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서 뽑아줘야 우선은 제가 일을 하는데 안 뽑아주니까. 근데 언니야, 네 거울 보면 못 느껴요? 눈동자가요, 흔들리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 본인 못 느껴? 모르겠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사람이 눈에 초점이 없다고.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내가 거울 보고도 못 느끼냐고, 그걸. 미안한데 내가 돌려서 말할 수는 없잖아. 미안한데 정상이 아니라고. 이 지가지로 뭐가 많이 붙어갖고 있다고. 안쓰럽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그럼 이런 현상이 지속될까요? 여기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이게 없어질까? 아니요. 닦아내야지 없어지겠지. 그치? 내가 여기가 뭐라고? 왜? 뭐 어떻게 됐어? 가만히 있으면 변기가 막혔어. 가만히 있으면 변기물이 내려갑니까? 뚫어져야지 변기물이 내려가겠지. 내가 그럼 언제 다시 멀쩡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대답해 줬잖아. 치료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괜찮아지겠지. 와, 막 빙글빙글 돌아. 머리가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귀신 붙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예를 들자면 조상은 귀신이다. 죽은 사람은 귀신이에요. 내 조상이 붙었고 나를 괴롭혀가지고 뭔가 이지가지로 흔들려가지고 내가 문제가 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서 뭐가 딱 붙어갖고 와가지고 이런 건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 두 개가 붙어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지고요. 굉장히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어떻게 또 이걸 했지? 어떻게 와? 몰라. 너 어제 저녁에 밥뭐 먹었어? 어제 저녁에요?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이래야 돼. 어제 점심에 뭐 먹었어요? 몰라. 모른다고. 그저께 뭐 했어? 몰라. 뭔 생각으로 사는지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내가 오로지 나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뭔가의 아바타야. 조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료를 해야 돼요. 붙은 거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온전하게 내가 나로 살아야 되는데 왜 니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냐고. 응? 구슬해야 된다는. 본인은 구슬하는 걸 떠나서 귀신을 떼내야 돼요. 많이 붙어 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점집에 갔을 때 잘 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은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소리하면 그 집 문 닫아야 돼요. 본인은 분명한 거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뗄 건 떼고. 그래서 정상으로 조금 돌아오게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리가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점을 잘 보는 집이다. 구려야 되냐고요? 구려야 되지. 귀신을 딸라면 구슬해야 되겠지. 가세요 한다고 가겠나? 여러 가지가 다 그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한 사람이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귀신이 붙었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또 왔다가 다른 게 또 왔다가 갔다가 가세요 그만 가면 얼마나 좋겠노? 가겠나? 이게 내 몸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가 다 뒤죽박죽이야 지금 그래 본인이 저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라니까?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요라고 말이 안 나오고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해탈했다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한 다음에 그냥 멍하지? 네, 그냥 멍하니까 그냥 제 자신도 어이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먼선 보고 그냥 웃고 눈동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 이렇게 돌고 그냥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 본인도 뭔가 하는 거? 예, 근데 제가 뭔가 이런 하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제가 지금 일을 하지도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는 쉬고 있으니까 뭐 정신적으로라든지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것도 솔직히 일 쉬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없는지 특별한 내 고민이 없어 사실은 맞잖아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는 없거든 근데 내가 그냥 죽겠어요 왜 모르겠어 그런 상황인 거야 궁금한 건 있지만 고민거리는 없는데 정신은 없기는 해요 근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눈 부릅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지금 잘 살까 말까 하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정신은 하나도 없지 뭐가 내를 조정은 하지 왔다 갔다 여기 봤다가 웃고 저기 봤다가 짜증났다가 갑자기 또 울었다가 나 왜 남들이 볼 때는 야 미친년아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정상인 것 같아 맞잖아 왜 나보고 미쳤다고 하지 난 정상인 것 같은데 니들이 미친 거 아니야?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되면 눈동자가 초점이 정확하게 오고 내가 그럼 어떻게 되면 잘 살 수 있을까요는 소름 돋아 죽겠어 계속 미치겠어 그거는 뭔가를 정리를 조금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어떤 정리? 귀신 떼라고 붙은 게 많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 네. 귀신들하고 친구하면서 살죠 뭐 그럼 그렇게 평생 살든가 전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걸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정신만 없다 이 생각밖에 없었지. 내가 정신이 없을 때에는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이 안 들 때는 왜 이게 안 되고 왜 그러지를 못하는지를 찾아야 돼, 그 원인을. 내가 분명히 본인도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리고 살면 되겠죠. 한 1분? 한 3분 정신 차리겠지. 다시 내 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제가 언제부터 운때는 운때가요? 야 이걸 알아야 돼. 제가 그럼 몇 살 때 이게 붙어갖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가 아니라 네. 지금 붙어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몇 살 때 와갖고 그거 알면 뭐 할 건데요? 21살 때부터 뭐가 조금 막내가 했대요. 23살이니까 좀 그게 더 심해졌대.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 그게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 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눈이 막 이래 막 이래 근데 뇌를 선생으로 뽑아주겠냐고 면접관이라면 본인이 면접을 보는 사람이야 본인 뽑겠습니까 눈 초점도 없고 이래 눈은 절로 갔다 일로 갔다가 뽑겠냐고 생각을 해봐라 안 그래? 내가 이제 해준 얘기는 거기까지고 뭐가 이제 궁금하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왔겠지 근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왔어요는 아닐 거야 그죠?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문제점은 근데 옆에서 한 사람이 얘기해주고
본인은 지금 환자예요. 난 의사란 말이지. 내가 진단을 내려줬잖아.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럼 그러고 살아야 되고, 그래요, 제가 많이 아픕니까? 그럼 치료를 조금 해야지요 하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궁금한 건지 물어보려고 왔으니까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얼굴이 참 못났으면은, 그래 하기에는 너무 예쁘잖아, 지금. 본인 자체가 예쁘잖아, 얼굴이. 안타깝다. 제가요? 그래. 예쁘잖아. 너무 예쁜데. 제가 그런 말을 그래요? 이런 저 좀 민망한데. 감사합니다. 그 혹시 제가 이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는 첫째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랑 친구들이랑 결혼 언급도 하시긴 하셔서 이제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생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지, 하면은 언제 정도에 하기는 하는지, 뭐 자식이랑은 낳는지, 뭐 막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네. 내가 정상이 아닌데 나랑 결혼할 남자는 정상일까? 내나 비슷한 사람이면 결혼을 하겠지만 네. 멀쩡한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할까? 딱 봐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 그럼 정신부터 차려라.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네. 결혼하기 힘들 것 같고요. 끝까지 살기도 힘들 것 같고요. 결혼이야 뭐 아무랑도 할 수 있다. 맞잖아. 내일도 할 수 있어, 결혼은. 원래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끝까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것 또한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은 이혼을 한다는 아니 내가 볼 때 결혼 못 할 것 같다. 못 할 것 같다고. 그럼 결혼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빙의라는 말 들어봤나? 빙의. 빙의 됐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저요? 아니, 본인한테 그런 말이 뭔지 알지? 예, 알죠. 예. 약간 그런 상태야, 지금. 본인 되게 심각한 상태야.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화가 힘들어요. 구술하는 거와 안 하는 거의 차이는 확연히 큰 건가요? 아,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웃어서 미안해. 뭔가 예, 맞나 갈피도 안 쓰는 지금 경지에 올라가지고 봐. 예. 뭐가 붙었어. 네. 내를 일로 끌고 가. 근데 난 여기를 가야 돼. 네. 끌고 가서 난 일로 따라가. 난 여기를 가야 된다고.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야. 근데 이게 없어. 그럼 나 여기 가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지. 왜? 나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의지가 아니고 일로 가고 있다고. 근데 나를 끌고 가는 것들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 의지대로 일로 가겠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아, 막 속 미시미시거리고 막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 미치겠다. 내가 보는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잠깐만 스톱. 웃지 말고. 네. 본인 지금 아픈 사람이야. 네네. 본인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에요. 웃고 그냥 장난치고 할 만한 지금 상황이 못 돼요.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정신 챙겨라 진짜로. 알겠지? 네, 근데 제가 어떠한 말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게 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하시고 굿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더 이상 하기가 할 말이 없어요. 마음 잘 잡고 알겠지? 내 마음 내가 잡아야 돼. 마음 잘 잡고 잘 지내세요. 알겠지? 뭔 얘기를 해줄까? 근데 그게 가장 부탁하라고만 하셔서 귀신을 떼야지. 네 정상 아니라고 했지 내가 처음부터. 떼야 된다고. 아무나 붙잡고 앉아서 굿하세요 안 해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정신 챙기라. 알겠지? 눈 크게 뜨고 정신 번쩍 챙기고 살아야 된다. 알겠지? 근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일로 계속 끌고 간다고. 알겠지?
일단 카메라 끌게요. 알겠죠? 네네.